안녕하세요. 호주 AK 부동산 대표 손한나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삼성의 큰 별이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세에 대한 부분이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18조를 물려주시는데 10조가 세금이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호주는 연연방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연연방 국가에서는 증여 상속세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없고요.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캐나다도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세금과 관련하고, 그 다음에 또이 세금이라는 부분들이 너무나 너무나 큰 이슈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18조에서 10조가 된다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이 근데 그렇게나 많은 엄청난 자산들을 만드셨던 재력가들은 대부분 다들 부동산 부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랑 세금이랑 이렇게 재력가들은 부동산과 관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거가 이제 혹시 그러면 어느 나라를 가서 영주권을 딸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라는 거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한 가지 비자 카테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비자 카테고리는요. 번호로는 188 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88 비자라는 거를 먼저 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888 비자, 그래서 영주권 비자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비자가 되겠습니다. 자, 비자 이름은요, SIV 비자라고 하고요, Significant Investors 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자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호주에 비자를 받을 때는요, 전부 다들 이렇게 포인트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포인트 테스트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 SIV 비자에 대해서 이거는 거기다가 나이 제한도 없고요. 그 다음에 영어 테스트도 여러분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필요 없고, 나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뭐 학력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자를 받으시게 되면은, 그러면 아무런 제한 없이 일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비자 기간은 4년 3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비자 신청비는 이렇게 600불로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스킴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500만 불을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영주 비자를, 자, SIB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와우, 500만 불이면 지금 이제 환율이 조금 좀 많이 떨어져서 그럼 뭐 800원대인데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40억이거든요. 40억이 뭐 크다면 큰 돈이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적은 돈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가 이 500만 불을 어떻게 투자를 하고, 도대체 이 500만 불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나누어지어 있는 거를 보면은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500만 불을 먼저 300만 불, 그 다음에 또 150만 불, 그 다음에 50만 불,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주가 갖고 있는 굉장히 저는 좋은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곳에다가 그냥 500만 불을 몰빵을 해서 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쵸? 리스크를 해칭해야 되니까 300만 불 따로, 150만 불 따로, 그 다음에 50만 불 따로, 이렇게 세 개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호주에서 라이센스 중에서 굉장히 높은 하이 클래스 라이센스가 AFSL이라는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라이센스라는 건데요. 이 라이센스를 득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그동안에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AFSL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두 분 정도 있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저희가 그분들이랑 같이 코옥을 해서 일을 할 건데요. 자, 이거는 300만 불을 일단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냐면, 먼저 투자 밸런스로 300만 불에 투자를 할수 있으며, 투자 신탁 회사에서 투자하는 다양한 자산 조합의 투자와 호주 증권 거래소 상장 기업, 기업 채권, 기업 연금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00만 불은 투자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호주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에다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큐어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0만 불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름을 어떻게 매겼냐면 이머징 컴퍼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150만 불의 투자 자격이 있는 관리 운영 펀드,
아니면 호주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신규 기업에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는 좀 회사가 익스피리언스가 많고 업력이 오래된 회사, 그래서 상장이 이미 다 되어 있는 그런 회사에다가 300만 불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50만 불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머징하는 신규 기업에다가 그렇게 150만 불을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벤처 캐피탈입니다. 그래서 50만 불을 투자를 하는데 그거를 벤처 캐피탈에다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코리안 컴퍼니로서 호주에 있는 교민회사로서 아주 굉장히 탄탄하다든지 그런 회사에다도 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동안에 그러면 이 비자를 그동안 어떤 나라에서들 했었는지 한번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차이나가 1위였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88% 정도가 비자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비자가 그란트 된 거는 87%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홍콩이었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고, 그 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5개 국가 중에 저희가 한국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거의 두 자릿수도 이때까지 안 되는 거로 저희가 들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주별로, 어떤 주에 SIB 비자를 가장 많이 어플라이 했는지를 한번 좀 볼게요. 그랬더니, 당연히, 뉴사우스웨일스가 1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토리아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가 그동안에 76건 정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빅토리아는 81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퀸슬랜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력이 많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더 대도시를 더 많이 선호를 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가 어떻게 프로세스가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이게 지금 SIB 비자를 여러분들께서 어플라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 가능한지, availability를 먼저 면담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AFSL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신 분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희가 어레인지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먼저 상담을 하실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정부 스폰서십이, 그 다음에 뉴사우스웨일 든지 퀸슬랜드든지 서류를 제출을 해서 하는데 보통 이제 2, 3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민성에다가 EOI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EOI라는 건 Expression of Interest. 이제 내가 그렇게 의향이 있다라는 걸 제출을 하는 거죠. 그게 보통 이제 1, 2개월 정도가 걸릴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EOI가 승인이 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자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 한두 달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자 승인 심사를 받는 데까지 6개월에서부터 9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민성 투자 진행 레터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투자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달에서부터 두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쭉 프로세스를 보시면 이제 돈이 500만 불을 투자를 하는 시점 자체가 언제가 되냐면 거의 한 1년 정도 후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188 비자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되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임시 영주 비자입니다. 그렇게 하는 비자를 받는데 한 2, 3주가 걸린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년 3개월이기 때문에 4년 3개월 동안 이게 이제 컴플라이언트가 다 미트되고 잘 되고 그래서 이제 투자가 이 유지가 잘 됐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888 비자로 영주권 비자로 옮겨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핵심적으로 SIB 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저는 한국의 어떤 세금을 뭐 예를 들면 좀 줄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뭐 한국의 세금을 기피하기 위해서 뭐 이런 비자가 있으니까 호주로 오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 나라마다 상황들이 있고 각 나라마다 갖고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고 원칙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활용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자세한 거는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일본이 굉장히 힘들어져도 별 걱정들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해외에 그렇게나 많이 분산 투자를 많이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비교를
비교를 해봤었을 때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한국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수출을 너무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좋은 제품들 많이 잘 만들었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극동에 있으면서 극동 파이스트에 있으면서 우리가 너무나 너무나 그동안에 눈이 가려져 있고 잘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국분들 특별히 많이 투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특별히 글로벌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각을 오픈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받으시는 SIB 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888이라는 영주권을 받으시는 거는 저는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영주권은 제 생각에는 그냥 드라이빙 라이센스 하나 더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자격증이에요. 그 다음에 이 비자가 지금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이 정도의 재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를 다 떠나서 호주에 와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런데 1년에 40일만 사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것도 못 살겠다고 그러면 4년 3개월을 통틀어서 배우자분이 180일을 사셔도 됩니다. 그런 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한국에서 하고 있었던 비즈니스 계속 영위하시겠다 그러면 호주를 안 오셔도 배우자 되시는 분이 오셔서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비자는 뭐냐면 제가 호주가 부동산이랑 관련된 비자가 있으면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굉장히 많은 한국분들이 호주의 영주권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참 막혀 있는 거가 굉장히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물론 너무나 크게 문이 열려져 있는 건 아니죠. 500만 불이라는 나름대로 이 장애물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서서히 제가 봤었을 때는 더 오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0만 불 여러분들이 투자 가능하시면 당연히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이런 분들 계시면 그래서 호주에 오셔서 호주에서도 투자해서 여전히 500만 불은 거의 여러분들 그 돈은 거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막 어떤 거는 수익이 많이 날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엘리스트 여러분들이 당연히 전부 다 원금은 거의 다 확보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글로벌 시대 그 다음에 한국 굉장히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기회만이 아니라 호주에도 투자를 해놓고 한국에서 나는 여전히 비즈니스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글로벌로 자꾸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비자의 특색은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한국에 여전히 계시면서 비즈니스 하시면서도 그 다음에 본인의 영주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영주권을 가졌더니 호주법에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다음 세대에 만약에 물려주신다 그러면 증여 상속 재산 보유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SIB 비자는 저한테는요 굉장히 굉장히 몇 년의 동안 준비하고 생각했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만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참고하셔서 주위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호주에 사는 우리 교미 소사이어티도 조금 더 좋은 일들이 많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로 비즈니스하는 오퍼튜니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